어머니, 사랑합니다. 금메달, 딴 후, 어머니께 감사 표한 신희현. 한국 동계 패럴림픽 도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신희현은 금메달이 확정되자 굵은 눈물을 쏟아냈다. 노르딥스키 한국 대표팀 신희현은 17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7 5km 좌식 경기에서 22분 28초 40의 기록으로 우승한 뒤 눈물을 흘리며 관중들을 향해 포효했다. 윕스트존에서 만난 신희현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친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다라며 결승선까지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뛰었다고 말했다. 신희현은 이번 대회에서 유난히 운이 따르지 않았다. 첫날 바이애슬론 7.5km에서 5위에 올랐고, 이튿날 크로스컨트리 15km에 나와 동메달을 땄다. 13일엔 바이애슬론 12. 5km에서 5위, 14일엔 크로스컨트리 스키 1. 1km 스프린트에서 3경기를 뛰어 6위를 기록했다. 특히 주종목 바이애슬론에서 사격 실수가 많이 나와 연거푸 아깝게 메달을 놓쳤다. 이날 크로스컨트리 7. 5km 경기는 신희현이 메달을 노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종목이었다. 그는 그동안 실수를 많이 해 부담감이 상당했다라며 어젯밤엔 잠이 안 와 명상 음악을 들으며 겨우 잠들었다라고 고백했다. 다른 전략 없이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뛰었는데 좋은 성적이 나와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고마운 사람을 꼽아달라는 말에 가족들이 생각난다고 했다. 신희현은 어머니를 웃게 해드려 기쁘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말할 땐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두 자녀와 아내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금메달을 따서 멋진 아빠, 멋진 남편이 되고 싶었다라며 아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응원 온 날 대통령 시선을 막을 만큼 열성적으로 응원해줬다. 남은 평생 잘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희현은 대학교 졸업을 앞둔 2006년 2월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다. 하루아침에 혼자 힘으론 거동도 못하는 장애인이 되자 그는 식음을 전폐하며 3년간 피폐한 삶을 살았다. 신희현은 다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고 휠체어 농구, 장애인 아이스하키, 휠체어 사이클 등을 배우며 희망을 발견했다. 그리고 노르딕 스키에 입문해 새로운 역사를 써냈다. 그는 사고 당시엔 이런 인생을 살지 몰랐다. 시리에 잠긴 많은 장애인분이 내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